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저희들 들어와 있고요. 아침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민심과 맞는 국민의 목소리와 맞는 민족의 소리, 민중의 소리와 맞는 뉴스들을 저희들이 골라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의 아젠다라든가 쟁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토크를 통해서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멘터리 뉴스 시간에는 그 이재명 윤석열 둘이서 전화 통화했다 그러는데 그 실체는 무엇인지, 또 국민이 추석 이후가 너무 두렵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두려우실 거, 저도 많이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당대표가 된 이재명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면 박사의 뉴스클래스 시간에는 뒤통수 맞았어요. 이제 와서 미국을 가니 어떡하니 뭐 주미대사가 언론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뒤통수 맞았다. 일본은 미리 그걸 알고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왜 그러는 겁니까? 자, 이 대법관 후보자에 오른 사람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생을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잘 가는 그 술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번 갔대요. 그 800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00원 문제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에게 버스회사 측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800원 대법관.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죠. 우리의 영부인, 우리의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드디어 팔찌와 목걸이. 아, 이거 뭐. 그런 거 비싼 거 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비싼 거 차야 되는 겁니까? 높은 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팔찌하고 목걸이를 차야지 더 고귀해 보이는 것입니까? 석사하고 박사학위 논문은 엉터리 써놓고 말이죠.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경 박사 오늘 첫 출연하는데요. 한신대 사회연구원에서 이 행복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고생활 정치, 반지하 문제, 이게 왜 생겼고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모셔왔고요.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민주연구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향후 민주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깊숙하게 자세하게 또 제가 공격적인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코멘트 뉴스 들어가기 전에요, 두 가지 점을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긴급조치, 박정희 시대에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시죠. 그때 나이가 어리시거나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박정희의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인제 와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요. 박근혜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사법농단의 주역. 이 사람은 긴급조치는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때도 그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독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합니다. 아, 참, 독재는 독재 아닌가요? 국민을 폭압하고 억압하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그러면서 일부의 기득권층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합니다. 박정희 때 먹고 살게 해줬다, 뭐 그런 경제적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때 사실상 지금 대우, 삼성, 현대 이 대재벌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가 잡힌 겁니다. 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2세, 3세 계속 해먹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저리 융자를 주고 모든 국가 정책을 밀어주면서 재벌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민족자본, 국가, 국민자본을 만들어냈다면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가장 아쉬운 건 71년도에 DJ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당선됐다라면
때도 선거가 부정선거였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국가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긴급조치 구호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신가요? 75년도 긴급조치 구호는 유신헌법을 비방하고 폐지하는 것도 감옥 갑니다. 다 군사재판으로 했어요. 그래서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고 박근혜 때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내렸던 것을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국가폭력,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국가폭력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 4.3 사건 또 여수 순천 사건들이 대표적인 국가폭력이죠. 국가는 폭력해놓고 그 폭력했던 담당자, 주동자들은 없어지고 맛있게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야 이제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눈치 볼 데 없으니까요. 법원에서 국가폭력 배상하라 이렇게 합니다. 참 저 이 판결을 보면서 법원도 참 대단하다. 아, 그때 좀 판사들이 말이죠. 양심적인 판사들이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늦게나마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나마. 자, 그런 반면에 양심적인 학자 얘기를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학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와 국민대학을 유린하고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같이 고개 조아리고 그렇게 정치 권력이 무서운지 말이죠. 이 전임 교원들은 다 보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요.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대학교 교수회의에서 안 하기로 했대요. 숙명여대 인재 좀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동국대학의 이철기 교수 퇴임하면서 나는 윤석열이 싫어. 조선 총독에게 무엇을 받는 것 같아? 정부 포상 포기 확인서를 썼습니다.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간 증서를 받는 것은 제 자존심과 양심상 너무 치욕적이다. 윤석열 이름으로 받고 싶지 않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대학은 살아있다. 이런 분들이 좀 저는 말이죠. 퇴직하시는 분들 다 이거 포기각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바로 산교육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수들이 강단에서 그냥 지식 몇 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 학문이 살아있고 양심이 있고 학문의 자유가 무엇이고 학문은 정권이라든가 부당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국민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들 좀 보세요. 동국대 이철기 교수가 무엇을 했는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코미디 뉴스 첫 번째인데요.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실의 이진복 청무석이 전무석에 난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연결을 시켜서 너무 잘한 거죠. 야, 좀 달라지나 보다.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역시 하는 척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빨리 만나자.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자. 영수회담이면 모내회담이면 좋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만나자. 왜? 민생 문제 때문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축하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맡겠다. 둘이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당이 안정되면 언제 안정됩니까 도대체? 저 당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안정 안 되면 야당 대표 안 만나겠다는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가 언제 될지. 윤석열 대통령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국회하고 협력해서 빨리 민생 문제 해결하고 이 국정 운영을 통합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생각 없어요. 당이 안정되는데. 언제 안정된 겁니까? 당대표도 못 정하는 당에서. 윤석열의 하는 척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은요. 두 번째 커멘트는 뉴스인데요. 국민은 이 추석 이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추석 이후에 도시가스, 전기값 이거에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일단 추석 민심이 좀 무서우니까 추석 이후에 한다는 거죠. 추석 이전에 했다가는 추석 때 여론이 확 돌아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추석 이후에 한다고 밀어놨겠죠. 행정부한테 야 그 추석 이후에 좀 해. 좀 한 달만 참어. 그랬겠죠. 근데 추석 전에 이미 채소값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들, 라면 이런 것들 있죠. 엄청난 거 올랐어요, 지금 이제. 라면도 사다 먹기 힘들어요.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오르는 거 하나 있죠. 그건 뭔지 아십니까? 월급입니다. 공무원 월급도 5급 이하만 1.7% 올린대요. 근데 물가가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인정했듯이 6%대. 물가는 6%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릅니다. 뭐 사기업이나 개인기업 오르기 어렵겠죠. 어려운 데는. 뭐 대기업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들 오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를 수가 없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정부 어떡할 겁니까? 국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세 인하하지 말고 예산을 늘려야죠. 국유자산 팔아먹지 말고 그 임대료 받아서 예산을 늘려야죠. 그래서 그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재분배 정책을 펴야 국민들이 그나마 좀 낫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재명에게 가려져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해라. 제대로 좀 해라. 이러한 요구도 강하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실현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딴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권 여당이라는 건 엉망진창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예? 서로 간에 뭐 비대위가 하니 안 하니 대표가 되니 안 되니, 예? 법원에다 다시가 이의 신청을 하니 안 하니, 세상에 그런 집권 여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권 여당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이번 기회다. 반사이익만 노리실 생각은 말고요. 민주당 좀 제대로 만지십시오. 책임지는 정부. 국민에게 다가가는 당.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딴짓하는 문제. 국회에서 그 문제 얘기하십시오. 민생에 대한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외교에 대한 문제. 이 문제 얘기하셔야 돼요. 국회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권력으로. 정말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병의 뉴스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